아유, 내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요, 왜요? 내 사랑하는 누이가 본인도 좀 서울 올라가서 데이트 좀 시켜달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우리 갔던데 데이트 코스를 좀 짜왔더만,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들대. 그래서 아이고 부업을 몇 개나 하는지 몰라. 납땜도 하고 인형 눈가리도 붙이고 돈 때문에 지금 데이트도 못 하고 사랑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어딘데 또 여기 일로 오라고 한 건가? 여기 서울대 앞에 샤로스길이에요. 서울대? 샤로스길? 어. 아유 사람 많네. 아 근데 여기 되게 어린 분들이 많구나. 아니 근데 저기 서울대 애들이 뭐 공부해야지 뭐 데이트를 해보긴 했겠어? 자 서울대로 갑시다. 서울대로. 서울대 오니까 내 대학 시절이 생각나는구만. 학교 다닐 때 에이커. 학교 다닐 때 킹카였지. 무슨 데이트? 같이 쥐 잡아서 꼬리 해가지고 용돈 챙기고 그랬지. 삐라 쫓고.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셋은 뭔 사이야 근데? 저희 셋은 연기. 전공은 같은데 네. 다른 학교. 전공이 뭔데? 연기. 몇 살인데? 26. 아 진짜? 이게 막 갓 20살 때 그런 친구들 나이를 연기를 하고 있네. 어린 중 연기. 아니 내가 데이트를 좀 하려고 알아보는데 아 너희 돈이 비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요즘 말로 썸이라고 하나? 아 근데 이제 요런 이제 학생들 돈이 없잖아. 네. 이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궁금해갖고. 놀숲 같은 데 가요. 놀숲? 만화 카페? 만화책 읽고 라면 먹고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 이러면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기념일이나 이런 거 이럴 때 데이트 할 거 아니야. 네. 최대 얼마까지 잡았어? 생일이다 이러면 이제 뭐 80? 아 뭐 사줘봤어? 신발이랑 신발? 옷이랑. 신발 사주면 도망가지. 요즘 그런 거 없더라고요. 도망간다 보자. 데이트 비용 때문에 좀 싸운 적은 없나? 싸운 적은 없고 헤어진 적은 있어요. 서로 약간 돈이 없으니까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돈이 찼어? 차였죠. 그러면 데이트 비용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아껴봤다 이런 거 있나? 밥을 집에서만 먹었어요. 밥 먹고 만나자. 그래서 카페 가서 놀고 산책하고. 지금은 좀 나아졌나? 남자친구 없으니까 되게 편해요. 자 우리 친구. 네. 내가 이렇게 데이트 해보고 싶다. 롯데월드 교복 데이트. 소소하네. 좀 비싼데 이런 데 안 가보고 싶어? 그런 욕심은 없어요. 아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네. 재벌이 만나제. 돈보다는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벌이 좀 잘생겼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중요하다며. 마음 보는 거 아니네. 아 돈이 또 약간 중요하긴. 그럼 그 재벌이랑 어떤 데이트 해보고 싶어? 롯데타워. 롯데월드에서 교복 입고 데이트하고 싶다더니 재벌을 얘기하니까 바로 롯데타워로 가네. 한 번쯤.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어둑어둑한 골목에서. 저희 있어요. 사진 찍고 이제 집에 가려고. 등산도 어디? 울산입니다. 울산이야? 아이고. 남친구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오늘 약간 꾸민 거 보니까 남친구 만들려고 여기 나온 거 같은데? 남자친구.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내가 지금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저씨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좀 이 데이트를 좀 할까? 근데 여자친구랑 있으면 어딜 가든 다 좋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맨날 걸어 다녀. 오늘 샀는데 막 뒤쪽 다 갈려가지고 금강제하고 또 이거 뒤에 갈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많단 말이야. 아, 내 고민을 좀 들어봐 줄래? 네. 지금 학생들이니까 또 돈도 많이 없을 거 아니야? 네. 비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 있나?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용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은 데이트 비용뿐만 아니라 기념일 되면은 선물해야 되니까 반개 알바 가고. 아니 그러면은 학생들이 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은 기념일을 살짝 넘기던가 아니면 뭐 편지로 교환하던가 하면 되지. 단기 알바까지 하면서 모음 상황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요즘 인스타가 문제야. 하여튼 애들 허세들 그 인스타 그게 뭐라고 남들한테 다 자랑한다고. 야 이게 또 가방도 이것도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이쁜 거 잘 사주셨네 어머님이. 어 이 목걸이 이거 반짝거리는 거 이거야? 엄마 거? 이쁜 거 잘 고르셨네. 둘이가 남친구 생겼어. 데이트 비용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저는 데이트 통장 하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한번 얘가 밥을 샀으면 내가 카페 사고 아니면 내가 밥 샀으면 그날 이제 카페는 남자친구 사고 좋지 않을까요? 어.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본인이 밥을 사게 하고 나는 커피만 살라 그래. 저기야 이거 먹자. 이거 너가 내. 내가 커피 살 테니까. 그 메가 커피. 메가 커피? 거기 나 살게. 스테이크가 23,000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자기가 사. 편의점 갈까? 어? 아니야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 저거 사자. 계속 이렇게 쫄라. 그럼 애초에 안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앞뒤 생각 없이 흥청망청 쓰는 애가 나 아니면 하나하나 끝까지 아끼는 애가 나. 저는 연애면 흥청망청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걔는 걔고 나는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흥청망청 안 써. 자기한테만 흥청망청 써.
저기 봐, 발렌시아가다. 한정판인데 겨우 하나 구했다. 웃돈 주고 두 배 주고 구했어. 어때? 오, 이쁘다. 이쁘지? 아, 고맙다. 메가커피 살게. 아, 또 메가커피예요? 개인 PL 아니에요? 들어오겠지. 밤바람이 찬데 사람들이 이거 많이 돌아다니네. 나는 여기는 분위기가 좀 좋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플입니까? 예. 얼마 됐어요? 언제 얘기해? 며칠? 138일. 아직 다 학생인가? 직장. 아, 직장인이고? 저는 옷가게 직원. 그럼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내? 그냥 서로 내고 싶을 때? 둘 다 내고 싶지 않을 때면? 가자 한 사람이 내는 편? 그럼 오늘 술 먹었었잖아. 거기 가게는 누가 가자고 했어? 제가요. 근데 얘가 냈어요. 오, 말이 다르잖아. 아니, 내가 저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좀 싸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자취를 해가지고 둘 다 돈이 없다 싶으면 집에서 그냥 데이트하면 되니까. 자취방 가봤어? 예. 엎드려 뻗쳐. 138일밖에 안 됐는데 자취방을 가? 며칠 때 갔어? 사귀기 전이에요. 엎드려 뻗쳐. 둘 다 엎드려 뻗쳐. 아니 얘들아, 일어나세요. 아니, 근데 엎드려 뻗쳐 해봤나 봐. 저 운동선수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고 하나? 사격선수였습니다. 오, 그래? 네. 이건 여자친구야? 목표를 도착했다.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날? 둘이 합쳐서 50? 뭐 했는데? 둘이 그 쉬는 날이 달라서 가봤자 1박 2일이거든요. 여행을 가봤자. 제일 안 썼던 건? 편의점에서 15,000원? 편의점? 예. 15,000원? 그냥 술만 사고. 저희 집에 다 재료가 있으니까. 그 집안에서 먹었어? 아니야, 일어나. 이제 이런 거 안 시킬 거야. 사격 선선한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쏠 수 있어요. 김혜수야? 쏠 수 있어를 솔로라고 생각해? 네. 재벌이 만나지?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그 사람이랑 돈 아예 없어. 이 친구 애모야. 저는 얘요. 어? 저는 돈 보고 안 만나요. 뭐야, 이거 뭐야? 아, 몰라요. 와! 그럼 아까지? 해야죠. 문구사의 총파이거든? 몇 점 몇 번 쏴? 야, 생김새를 보니까 딱 봐도 서울대인데? 아, 서울대 맞아요? 서울대 맞죠. 그래, 와, 이거 봐! 여기 서울대? 네, 맞아요. 여기 서울대? 네, 맞아요. 아니, 다들 여자친구가 있나? 아, 있죠. 다 있어? 아! 의외인데?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답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돈이 없을 때 데이트 코스를 어떻게 짜나? 네, 저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아껴요. 저희 학교가 1,000원 학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세 끼 다 1,000원 학식으로 때우면은 하루 3,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말에 여자친구한테 투자를 하는. 그걸 다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이 써본 비용. 군대 가기 전에 호텔 뷔페를 가가지고 인당 한 15만 원, 그냥 30만 원. 세네. 군대를 네. 기다려줬어? 아,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죠. 아, 그래? 네. 데이트 비용 때문에 싸운 적은 없어? 제가 좀 하남자 모먼트가 있어요. 좀 생색을 내요. 어떻게? 잘 먹었지? 하면서 약간 잘 먹었어 이렇게 그냥 얘기 들으면은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살짝 이제. 그러면 친구는 추천하는 코스 그런 게 있나? 요즘 날씨 좋으니까 용산 가족공원 되게 좋거든요. 요즘 거기에 막 야외 결혼식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구경하면서 약간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면 꽁냥꽁냥 우리도 꽁냥꽁냥. 저 드레스 어때? 아, 그쵸. 이런 거 하면서. 네, 그쵸.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 아, 강아지가 많아요. 네. 이거 나쁘지 않은 가성비인데? 그쵸. 아, 이거 진짜 추천. 얼마나 됐어요, 여자친구랑? 지금 거의 5년. 오래됐네. 네, 뭐 야외 결혼식 보는 정도면 진짜 결혼을 생각하는. 아직 학생이라. 한다고 해야지! 군대도 기다려줬는데. 그쵸. 네. 다시! 그쵸, 한다고 해! 죽어, 손 빼고 임마! 이런 얘기하는데. 결혼할 거지? 아, 네, 해야죠. 생각했어? 아, 질문이 뭐였죠, 그거? 서울대가 질문도 한 번에 기억을 못해? 서울대잖아. 내가 몇 등까지 해봤다?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 200등 해봤어요. 전국에서 200등? 네. 잘했네. 네, 좀 잠깐만, 얘네도 어디 갔냐? 멀쩡히 하고 있는데 그냥 어디 공부하러 가나? 서울대 밤도 깊고 생일이신가? 케이크를 들고 계시네? 결혼 케이크 맞았지. 유부초밥 케이크. 아, 유부녀 됐다고? 네, 유부녀 됐다, 유부초밥. 너무 재밌네. 어떤 면에 딱 반해가지고? 맨날 봐도 보고 싶고 같이 있을 때 재밌어서. 그러면 처음은 어떻게 만났지? 전시장 1층에서 우연히 만났어. 야, 이거 드라마인데? 프라이빗 전시여가지고 같이 동시 입장해야 됐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도 또 마주치고 이렇게. 그 운명이네. 했던 데이트 중에 좀 가성비 좋은 데이트라든가. 국현미 쪽에 가가지고. 국힘? 국현미. 국립현대미술관 쪽 가면. 그 왜 이렇게 줄여? 국힘이라고 했잖아 내가 실수로. 국현미 쪽
가면 골목골목도 잘 돼 있고 근처에 있는 분위기 있는 국밥집 같은 것도 많아. 국밥 좋지. 네. 그러면 데이트 비용이랑 결혼 비용이랑 또 네. 다르잖아. 좀 다르죠. 결혼 비용은 어땠? 결혼 비용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계약금 정도만 내면 돼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만 내다가 후반으로 갈 땐 이제 진짜 현금으로 저희 찍어주는 기사님들 오시면 200만 원씩 내고 사진 찍는데? 네, 아이폰 스냅이라 해서 요즘에는 아, 아이폰으로 찍는데 네, 그만? 네, 그렇게 부르고 그러면 이제 데이트 한창 막 할 때 보통 누가 내? 거의 반반? 데이트 통장 이런 거 딱히 안 하고? 요즘에는 데이트 카드 쓰고 있어요. 데이트 카드는 뭐야? 토스에서 만든 모임 카드 통장이 있을 텐데 그거 쓰면 저녁 7시 넘었을 때는 밥 먹으면 500원씩 페이백 해줘요. 아 진짜? 그리고 통장에 막 100만 원씩 넘게 넣어두면 매달 이자 한 1000원씩 이렇게 주는 거 많이 주네. 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쓸 때도 있지만 가장 적게 썼을 때도 있을까요? 적게 썼을 때는 밤에 심야 영화 보는데 통신사 할인 쿠폰 그런 걸로 보면 그냥 0원. 어? 진짜? 무료로 예매할 수 있는 횟수가 있는데 아예 빵원? 네. 알뜰살뜰하네 아주. 그러면 이제 본인은 자기 생일날 네. 그 통장에서 톰브라운 슈트 우아래 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 생일에는 카드 지갑 이런 거 하나 떼어 사줬어. 괜찮아요? 그냥 신랑 좋은 거에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매년 반복돼. 그럼 흥청망청 계속 카드 지갑만 계속 사줘. 자주 잃어버리니까 바빴어. 여기 이미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해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랑이한테 뭐 메시지 하나. 상수 안녕 사랑해. 어? 왜 봐 전화했노? 아! 뭐라고? 조카 승진이가 신일 선풍기를 전당포에 팔아? 그걸 팔면 어떡해? 꽃가마일 때 써야 되는데 어? 벌써 돈으로 바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이 새끼 이거 잡으러 가야겠네 이거. 알았어 내가 그만한다 어? 얘 또 승진이가 또 사고를 쓰네. 미안합니다 나 갑니다. 이제 남자친구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좋아하는 이제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돼? 저는 웃는 게 예쁜 사람. 어 잠깐만 다시 해봐. 나를 가리켰는데? 야! 야! 간만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 이런 데를 왔네? 놀이공원 안 갈 건데요? 왜 안 가? 왜 안 가? 아니 내가 밑에서 저기 놀이공원 간다고 주식이 조카한테 이것도 빌려왔는데 왜? 왜 안 나와? 한 번만 타자. 안 그래도 화딱지 나는 일이 있어서 죽겠는데 저 올라오는 길에 노이 집을 잠깐 들렸는데 막걸리를 먹고 있더라고. 남사친이랑. 뭐 먹을 수도 있죠. 뭘 먹을 수도 있어. 남녀 채식 부동석이라는 얘기 못 알아서. 남녀가 그 둘이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어떻게 알고. 그거 안 돼. 남녀 사이에 무슨 친구가 있어. 안 돼. 내기해봐요. 내기할래? 저 안전바 없이 타기? 콜. 가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가? 어 저거 왜 저 앞으로 저 기울었노? 저 앞에 사람 많이 몰려 앉아 있었나 보다. 나를 찍지 말고 저런 걸 찍어. 어? 랜드마크. 나를 찍지 말고 저거를 찍으라니까. 와 의리의리하다. 오우 어휴 반갑소. 이거 혼자 뭐 하는 거? 혼자는 아니고 오늘 동아리 출사가 나왔어요. 사진 동아리에서 대학교. 아 그래? 네. 사진을 찍을 건데 향수를 많이 뿌리고 왔네. 아 아, 얘 친구야? 네 동아리 같은 거. 네. 지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들어온 목적이 뭐야? 그러면은 우리 학우들한테 내가 물어봅시다. 내가 저 사랑하는 누이가 있는데 남사친이나 둘이 막걸리를 먹고 있네. 용납대한데 단둘이요? 단둘이! 아니 미친 거죠 그거는. 그렇지! 봐봐 미쳤다 우리 친구를. 둘이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뭔 일이 안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장담을 해? 그래 어떻게 장담해? 그러면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있다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커피는 돼? 머릿속으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안 될 것 같아요. 화가 나네요 갑자기 또. 그럼 악수는 하는데 깍지는? 아우 예? 그 악수가 아니죠. 아니 악수를 누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자친구와 연락을 다 끊어야 돼? 저도 끊고 여자친구도 끊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친구는? 굳이 끊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사친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고생했어 악수 가능? 네. 뽕 가능? 그냥 가볍게 툭 하고 마는 건 돼요. 아 여기는 완전 유학 같았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여행 이런 것도 돼? 사귀기 전에 둘이 미리 잡아놨던 여행이야. 1박 2일로 가자. 아... 여행이요? 잠시만요. 드디어 걸렸다. 민담에 연락을 자주 보내면서 보낼 것 같아요. 아 그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어. 안 보내죠. 그래 안 보내야지. 지금 둘 다 여친이 없잖아. 네. 여친을 만들었어. 네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넌 동아리에서 여친을 만들 생각이 있네, 애초부터. 오케이, 여기서 만들었다. 네, 만들었어요. 이 여자친구가 다른 동아리를 가고 싶대. 대충 남녀 성비를 보니까 한 7대 3으로 남자가 많아. 좀 짜증나긴 하네요. 야, 근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5대 5거든? 아, 일단 내가 이겨야 되는데. 태평선 소리 좋다. 어이구, 여기도 사진 동아리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우, 딱 봐도 두 분 커플이네. 아, 네네. 아, 일행이에요? 네, 아, 예, 일행이에요. 아니, 이 커플인데 왜 따라왔어? 야, 할 거 없어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어, 아니, 내가 저기 사랑하는 누이가 있는데 남사친이 많은데 단둘이 막걸리를 먹더라고. 막걸리는 어. 저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아니, 거꾸로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소주를 먹는데. 소주가 안 될 것 같아요. 소주가 안 된다고? 소주가 안 되지. 왜, 왜? 괜찮은데? 막걸리는 기분 소주... 좋게 취하고 소주는 약간 좀 야릇하게 취한. 야, 우리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여기는 이제 상하이에서 와가지고. 아, 상해. 통역이 되나? 네, 돼요. 어, 아무 고들 안 물어봐줘. He likes a woman. That woman is trying to drink makgeolli with another male friend. Is it okay or not okay? 어허. Oh, if the opponent tells this situation in advance, I think it's acceptable. 아, 진짜로? 네.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 괜찮대요. 소주라도 상관없는지. I think it's fine because you also drank soju with your female friend. 아. 그러면은 이 여자친구 분이 남사친이랑 이렇게 먹는데 그럼 괜찮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남자를 볼 때 좀 이상한 남자일 거다 아니다를 저는 판별 그런 능력이 있어. 바로 보자마자? 아니, 얼굴만 봐도 딱 반. 그럼 여기 친구분은 어때? 얘는 괜찮은데 쟤는 조금 그래. 왜? 왜 관상이? 네, 관상. 네. 아, 근데 여자친구분이 해외분이시다 보니까 네.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있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I have an open mind, so I think it's fine. 말도 안 돼. 악수 가능? 악수? Oh, she hands is fine. 그럼 허그 허그. Hug is fine. Maximum 3 seconds. 아, 3초는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여자친구분의 남사친, 본인의 여사친 이런 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나? 아,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근데 또 여자친구분의 대답은 다를 수가 있어. 봐봐, yes? 봐봐, 어? 다를 수 있다니까. Oh, yes. Because I chatted with my male friend. 아, 디다? 어. 아. 어떻게 화를 냈어? 와. 그때 상황을 좀. Let's just forget about this. 그럼 우리 친구분들은 뭐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뭐 싸운 적 있나? 싸운 적 딱히 없는 거. 지금 근데 두 분 다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4년 만나고 있어요. 없고. 그러면 여행을 간대. 본인이랑 사귀기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여행이야. 1박 2일. 단둘이가. 단둘이는 안 되고 친구들 몇 명 해서 하는 거는 가능. 2대 2야. 아, 2대 2. 가능. 그럼 2대 1은 가능. 1대 1이 안 되는구나. 네, 1대 1 안 돼요. 나 여기 잠깐 좀 쉬면서. 아, 이거 뚫리네. 잠깐 앉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아니면 뭐 대 하나 좀 할까요? 어, 돼요. 네. 좋아요. 커플이십니까? 부부예요. 아, 부부. 네, 부부예요. 야, 잘 됐네. 제가요 사모하는 누이가 있는데 남사친이나 둘이 막걸리를 먹고 있더라고. 어디서? 자기 집에서. 집에서? 어. 집에서? 이거는 용납이 용납 안 되지. 안 되지. 집에서는 좀 그런데. 봐봐, 용납이 안 된다니까. 용납 안 되지.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있다 생각합니까? 분명히 찾는 친구는 있겠죠. 보니까 두 분이 친구에서 발전한 것 같은데. 나 맞아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지. 친구로 딱 지내다가 여자로 느껴지네. 언제 딱 그랬습니까? 딱 술 먹고 났는데 저보다 안 취하더라고요. 아, 제가 먼저 기댔어요 이렇게. 어, 네. 아, 먼저? 제가 저 먼저 취해가지고. 남자가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축을 해줘야지. 그때 이제 아, 내 여자네. 그러면 우리 여성분은 먼저 기댔잖아. 나를 이제 여자로 보는 것 같은데 느꼈습니까? 어, 수작놀이네. 아, 그걸 느꼈네. 그러면 친구 사이였을 때에도 스킨십을 막 했나? 안 했어요. 손도 안 잡고? 네, 손도 안 잡았어요. 뭐 하이파이브 이런 것도 안 하고? 하이파이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뭐 보응도 안 하고? 네. 하면 안 되죠. 안 사귀는데? 어디까지 그 선이 뭐야? 악수는? 악수까지는 가능해. 인사 쪽은 그럼 가능해요. 그럼 이제 프랑스식으로 이제 이 인사는? 이건 프랑스 여행시는 가능해요. 프랑스에서 가능해요. 한국에서 안 돼요. 본인은 악수 안 된다고 해놓고서 어깨 기대고. 그래서 이제 끝에 챙길 결혼한 거죠. 이제 서로의 남사친, 여사친은 다 알고 있겠네. 어, 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술 한잔 하고 싶대. 제가 봤던 사람이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데 같긴, 네. 못 본 사람은? 못 본 사람은 좀. 불가능? 네. 우리 여성분은? 집에서 아니면 술 가능. 술집 개 가능. 그럼 술집이 아니야. 약간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은 좀 그런데? 놀이공원 너무 데이트잖아. 영화관 이런 데는?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보러 갈 사람이 없으면 좀 가능해. 어떡하지?
고래가 지금 사방이 막혀있고 어두운데 안 되죠. 저는 단둘이 술은 안 되고 영화는 된다. 그럼 자리가 커플석밖에 없어. 그거는 가능.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음료는 분리해야 돼. 음료는 큰 파코는 가능? 와, 큰 파코는 저는 가능. 오늘 나 강원하면 살짝 싸울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요새 제일 핫한 논쟁이 있더라고. 깻잎 논쟁이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 전 안 돼요. 안 돼? 네.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할 거예요. 내 친구는 내가 챙겨. 오, 그럼 저거 세훈이요? 세훈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까줘야 되는데. 최근에 까준 적 있습니까? 와이프가 저를 까. 그냥 깐다고? 아니 아니요. 좀 있으면 이제 또 새우철이잖아요. 그때 다 까줄. 어, 제가 네, 까줄게요. 깔게요. 바로 깔게요. 그래요. 깔게요. 너무 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두 분은 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연인입니다. 우리 남자친구분도 여사친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누가 있는지 알고 있나? 본 적은 없지만 여사친은 많아요. 아. 이거 여자 말 잘 이해해야 돼. 너가 알아서 내 눈에 띄기 전에 좀 정리를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사전에 미리 다 얘기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다 오케이? 아, 믿어야죠. 오늘 원래 여사친이랑 술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단둘이? 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술을 못 먹는 타입도 아니고 집 잘 들어가고 연락 잘 하고 나한테 부끄러울 짓 하지 않으면 뭐 그럼 연락은 어느 정도로 자주 해? 뭐 하냐 이렇게 안부 정도 한 번씩 물어봐주고 이동하면 하고 이제 집 들어갈 때 잘 해주고 아 그렇게 하면 가능? 네. 오, 믿음이 있네. 그러면은 커플 여행을 갔어. 근데 청동전철을 타재. 이 남친구는 못 타. 근데 그쪽도 여자친구가 못 타. 둘은 너무 타고 싶어 해. 그럼 가능? 오케이? 난 내가 눈물을 짜내더라도 남자친구 탈까. 그 정도로 그 같이 타는 게 싫나? 근데 막 이러면 이러면 어떡해. 그런 스킨십이 싫다? 굳이? 어, 그 친구랑 둘이 영화를 보게 됐다. 봐도 돼? 굳이?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이사를 이제 한대. 공연이 있어서 안 돼. 도와줄 수가 없어. 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 많아. 다 일이 있대. 친구 딱 한 명만 시간이 돼가지고 이삿짐 좀 옮기는 거 도와주고. 내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줄게. 그러면은 뭐 여자애가 이거 어, 나 좀 좋아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다고 해야지! 여자친구 지금 눈빛을 못 읽었나? 여성분은? 저희 과가 예체능을 하니까 스스럼 없이 놀고 하는데 친구랑 있을 때 집에 놀러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나 혼자 이제 자고 싶은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럼 안 되지. 너 집 있는데 너 집 가라. 아, 아예 여기서 딱 잘라서 해주네. 알았어, 딱 잘 해야지. 반갑습니다. 합석 좀 해도 됩니까? 네네. 아니 나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없다? 없다. 우리 친구는? 있어요. 있어? 친구 많아서. 그러면 아니 거꾸로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여사친이 엄청 많아. 둘이 놀러 간대. 제가 알아 하세요. 아무런 질투가 안 느껴져? 신뢰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닐까요? 스킨십은 어디까지 돼? 하이파이브는 돼? 네. 그럼 손잡는 거는? 깍지는? 하세요. 진짜?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어? 가장 MG스러운 거 같은데 지금? 본인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이걸 찍어갖고 보내줬어. 자기야 이거 봐 나 찍었다 이렇게 보냈어. 괜찮아? 네 괜찮아. 어, 불포커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옷도 커플룩이야. 헤어드라는 것도 이겼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진 않아. 너무 사랑하긴 해. 근데 그거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순 없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그냥 그 아이의 말일 뿐인데 심증일 뿐인데. 너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그러면 거꾸로 친구 남자친구가 이 친구랑 인생 레코드 이런 걸 찍어서 보내줬어. 이 친구가 싫어진다기보다 그 남친을 족쳐야.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화났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친구야. 그럼 손잡는 거는? 안 된다. 하이파이브도 안 돼? 안 돼. 오야. 하이파이브 이렇게 꽉 치겠지 어떡해. 아니 누가 하이파이브 예 이렇게 해줘. 누가 하이파이브를 예. 아 그런 애들 있어요. 의심이 많네 이 친구는. 뭐 영화 보는 것도 되고 팝콘을 손잡을 줄 어떻게 알아. 너무 낙대야지. 기분 나빠 받지 말라 그래. 아니 그래도 할인이 많이 돼. 한때 가면 얼마 안 하잖아. 그러면은 남자친구 딱 생기면은 그때부터 남자친구랑 본인은 연락 안 해?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친구는? 잤어? 아 발가락 양말 보고 있어. 어, 아까 손 깍지 끼는 거 된다 그랬지? 여기 깍지 끼는 거는? 적극 장려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남자 여자 사이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예? 어이? 두식인데? 어 그래 뭐 뭔 일이고?
누이 집에 갔는데 누이가 남사친한테 새우를 까줘? 금방 그거는 소리 없어! 아니 누이가 왜 까줘? 아 일단 기다려봐 내가 지금 간다 어 이런 새우를 까줘! 내 잡으러 간다 어디 갔는 두식이 내 잡으러 간다 뭐 관상으로 딱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네네네. 다른 남자 얼굴 보면은 관상이 보여요. 코 색깔? 네. 이런 관상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내 관상은 어때? 여자애 막 미쳐 죽어? 예. 네. 나? 네.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맞아. 사랑했어요. 이 마음 잡아쳐서 당신을 아니 누이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어 이거 알아? 이 노래? 아 명곡이야 명곡 여기 왜 왔어요 또 서울에? 아니 내가 저 누이랑 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요즘 좀 삐끼더라고 아니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선물 하나 사고 온다 뭐 그런 얘기라니까 그래서 오늘 선물을 줘 예쁜 거 또 골라가지고 누이를 또 갖다 줘야 또 이제 손도 한번 잡고 혹시 알아? 뽀뽀해 줄지? 뭐 살지 정했어요? 요새 이제 좀 추워지니까 핑크 색깔 발가락 양말 발가락 시리면 안 되니까 양말 사다 주면 바로 이별 반 이건 뭐 또 사랑도 모르는 양말이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 뭐를 사줘야 되는가? 자 가봅시다 아니 선물 한번 사기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냥 아무거나 딱 사면 되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누이한테 선물을 좀 사주고 싶은데 뭘 사줘야 될지 감이 안 잡혀 썸이에요? 아니면 친구예요? 썸이야 카카오 선물을 제일 많이 하니까 어. 하트 눌러져 있는 거 한번 보고 하트가 눌러져 있어? 네, 아, 그 사람이 그 좋아하는 사람이 거? 좋아할 만한 거? 아, 그 카톡이 안 깔려 있어 문자만 해, 문자 제일 무난한 거는 화장품이나 화장품이 종류가 많잖아, 뭐 로즈도 있고 어, 네? 립스틱은 바르는 게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색깔이 아, 맞아, 쿨톤, 웜톤은 그것도 중요해가지고 웜톤? 아, 근데 카카오 선물하기로 하면 바꿀 수 있어갖고 아니, 카카오가 안 깔려 있다니까 그럼 상품권 그냥 돈으로 주세요 현금류가 아무리 그래도 선물 좀 사와라 그랬는데 뭐 살지 몰라서 현금을 띡 주면은 아, 그거 그렇잖아 다 남친과 있나? 응 아이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본인들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별로였던 거 있어요 좋은 건 잘 기억 안 나고 아니, 얼마나 별로였길래 커다란 이만한 인형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 엄마 줬어요 엄마 준다지 하시라고 코프로 갈래 인형이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다이아가 이렇게 반지가 뿅 있네 이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친구한테 카카오 선물하기로 확실히 견고하게 와가지고 반지를 넣을 틈새가 없었어? 네. 그러면 본인들이 선물 받았던 것 중에 야 이거 진짜 비싸다 그렇게 막 안 많이 받아봐가지고 저도 어 뭐가 슬픈데? 아 선물이 너무 어려운데 이러다가 그냥 내 발가락 양말 사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 어디 갈지. 한잔 때리려고? 한잔 때리려고. 찌끄려야 돼. 뭐라고? 찌끄려야 돼. 찌끄린다고? 술이 나고 내가 술이 고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세 잔이요. 아니 세 잔인데 무슨 이렇게 센 척을 하지? 세 잔 먹고 취하기 전에 빨리 뭘 한번 물어봐야겠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뭘 좋아하는지 몰라.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제일 기분이 좋나? 내가 굳이 사고 싶진 않은데 어. 갖고 싶어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워 그럼 그게 지금 뭐야? 향수? 어떤 거? 바이레도 어? 바이레도 그게 뭐야? 얼마짜리야? 30-40 무슨 향수야? 페브리즈 칙칙칙 뿌리면 하루 종일 가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진짜 친구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죠 너무 미웠어 기가 찬다 기가 차 너무 미웠어 그래 한번 들어보자 마음이 담긴 그 선물 마음이 뭐예요? 담긴 종이학이라 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를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서 어. 받았을 것 같은 아니 손이 너무 건조해 응. 이런 말을 했어 근데 걔가 그걸 생각해서 핸드크림을 사줬다 어.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 한 말 기억했구나 그러면 그 핸드크림을 성심성의껏 쓴 손편지랑 같이 이렇게 주는 게 좋아? 아니면은 샤넬백 안에 넣어가지고 주는 게 좋아? 전용이 당연히 샤넬 아니에요 너 마음이라매 아니 마음이긴 한데 샤넬은 이제 제 테크잖아 그럼 받았던 선물 중에 와 이건 진짜 최악이다 언니 먼저 말해봐 언니 대답하는 거 보고 아 생각 좀 해보게 아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존나 여우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부터 먼저 하자 주변에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어 남자친구한테 속옷을 받았는데 어. 컵 사이즈가 자기게 아니었던 거 좀 크게 줘야 기분 좋은 거 아니야? 크게 줬는데 너무 크게 준 거지 거짓말 너무 많이 쓴 거지 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속옷 같은 선물은 어느 정도 돼야 괜찮을 것 같아? 한 100일? 어? 너무 빠르지 않아? 조선시대 살다 오셨어요? 모자를 봐 모자를 봐? 저는 근데 관계성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무슨 말이지?
어? 아니 알면서 뭘 물어봐요. 저살이 치렀냐 안 치렀냐. 아 만난 날 바로 치렀어.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사줘도 돼? 아 그거는 그러니까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뭐야 약간 이거 보잖아. 너 여 안에 술 있어?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은 애인한테 받았을 때 제일 최악이었던 거.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어. 전자담배? 나는 연차가 좋은데! 아니요! 끊으라 하지 못할 망정 전자담배를 100일날 선물로 이거 올리지도 못하고 하긴 어디 SNS에 이걸로 도너츠 하는 거 막 릴스 올리고 그리고 이상하잖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안에 혹시 그 전자담배가 있나?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야 친구 이야기하니까 아 친구 이야기? 네 제 이야기 그럼 100일 정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선에 선물을 사주는 게 제일 낫다고 봐? 20만 원대? 20만 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 전 선물 말고 그냥 같이 여행 가거나 여행이 당일식이야? 넌 목적이 있구나! 도대체 왜 그래 자꾸? 당연히 좋네! 자 만약에 본인 생일이야 남친구가 막 샤넬백 사준대 예쁘게 차야지 했는데 바람을 피는 걸 봤어 그냥 넘어가 샤넬백이면 조금 어려운데 헤어질래요 그냥 속이라 패고 친구는? 저는 갖고 헤어지는 게 이득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나의 합의금으로 그 합의금 근데 그거 짭이야 A급이야? A급이면 팔아야 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뭘 사줘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네 일단 좀만 더 물어봅시다 아 이거 우리 청년들한테 좀 물어봐야겠어 어 반가워요 청년들 어 그래 연대생이야? 아 그럼요 야구 보고 왔어? 아 오늘 또 중요한 야구 경기 있어가지고 어째 됐어? 저희는 뭐 8년 주기로 우승하는 팀이라 아직 2년 남았어 아니 근데 둘이 뭐 연애는 해봤나? 여자친구 있어요 저 없습니다 아 아니 내가 썸 타는 누이가 있는데 선물을 주고 싶어 썸 같은 경우 썸이야 아 달라 썸이랑 연애라고 할 때는 나의 있는 마음을 다 표현을 하는데 썸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알랑말랑하게 너 뭐 연애 박사야?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떤 썸이다 그러면은 누이가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문화예술 공연 같은 그런 티켓 한 장 싹 주면서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 이런 느낌 약간 선물 느낌도 있고 둘이 이제 데이트도 같이 하고 아 이거 좀 일리가 있어 만약에 사귀는 사이다 무슨 기념일이 있다 아, 세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케이크 수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문구 딱 다 적어놓고 100일하고 하트하트 이런 거 그려놓고 자기가 받았어 아 받았다고? 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100일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그럼 좀 때려주세요 노란마 여자친구 지금 생일 얼마나 남았어? 11월 30일인데 이제 기회가 왔네 굉장히 짱구 돌리고 있지 본인 눈에 딱 들어온 이 친구가 필요한 선물 어떤 게 있어? 유심히 봤는데 목걸이 같은 게 없어서 그거 하나 해주면 어떨까? 야 목걸이 좀... 비싸 학생이 돈이 어딨어? 요즘 알바 열심히 하 학생이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여자친구 목걸이 사주려고 알바하고 그럼 쟤한테 부모님이 학비 내줘가지고 학교 보냈는데 그럼 쟤한테 학생이 원분을 다 해야지 뭐 그래 이 녀석아 저는 그래서 연애 안 해요 아 그래? 네 전 그래서 공부만 합니다 학점이 얼마나 돼? 저 연애하려고요 안 돼 하면 안 돼 이따가요? 저 더 이따 해도 늦지 않아 더 이따가 하다 이렇게 늦는 거 아니에요? 나? 엎드려 뻗쳐 너 지금 어른한테 지금 몇 살인데? 네, 21살 아 그래? 군대도 안 갔다 왔어? 네 새파랗게 흐리는데 무슨 사랑을 하고 아주 얼라구만 얼라 군대 잘 갔다 오고 난 갔다 왔지로 갔다 왔지로 안녕하세요 둘이 뭐 커플입니까? 아니 친구예요 친구라고? 네 고등학교 친구인데 시험 기간이어서 같이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자? 친구랑? 진짜 저희는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여소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만 여자 소개 받지 말고 남자 소개해 줘요 안 해줘요 저 왜 그런 줄 알아?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저기서 튀어내릴 것 같아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모른다 제가 활동을 통해서 만난 괜찮은 형이 있어서 어떠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사진을 보더니 이런 구도에서 이런 사진을 찍는 거 보니 이 사람 성격이 어떨 것이다 다 유출을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망상을 다 한 다음에 아 나랑 안 맞아 이래버리는 야 무서운 애다 가장 친구 생일이라든가 뭐 이럴 때 선물도 좀 해주고 그랬어? 저희 둘이는 많이 했죠 쓸데없는 걸로 챙겨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작은 총 같은 건데 누르면 롤리팝 캔디 나오는 그림 그려진 양말 이런 거 아니면 헬리콥터 모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줬네 네 그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누이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받았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향수
받았을 때 주는 사람이 기분 좋으려면 리액션을 잘해야 되잖아. 뭐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 어떡해. 너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 아니 네가 맨날 얘기했잖아 갖고 싶다고. 나 한 적 없는데 너 진짜 내 취향 잘한다 이러면서 했지. 그러면 지금 그거 말고 제일 최악의 선물. 해리포터 지팡이? 아니 그게 진짜 마법봉이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더라고. 윙가르디움 해봤어? 응 해봤는데 아무 그게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중국산 짝퉁이었어. 지팡이 팔았어? 아, 저 다 가지고 있죠. 또 마음을 어떻게 팔아요, 제가. 와.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아, 저 진짜 모든 마음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 그래. 그러면은 본인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거 뭐야? 네 마음? 엎드려 빠져. 마음 하니까. 아, 진짜 갖고 싶은 거 없네. 향수 제일 좋았다며! 그러면은 1주년 때 손편지 하나랑 포르쉐 차키가 하나 딱 왔어. 네. 어. 아 당연히 포르쉐 줄게요. 마음이라며! 포르쉐를 사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 그럼 친구는? 집. 어? 그럼 그 오피스텔 집키 그 편지. 그 편지 안에 오피스텔보다 큰 이제 차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집을 사달라 한다고? 네 그게 투자다. 경영학과니? 토목공학. 그래서 집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아직 학생이잖아. 기념일날 사줘야 되는데 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네. 진짜 사랑한다면 전공책이라도 다 팔아야 돼. 너 지금 학비 지금 부모님 내주고 있지? 네, 그 좀 더 빨리 죄송하다 그래. 엄마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꼭 메꿀게. 그래, 좋아, 그럼 됐어. 자, 슬슬 한 가봅시다. 코뿔 신발 딱 신고 온대. 잠깐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얼마나 됐고? 6개월 좀 넘었어. 얼마 안 됐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여자친구도 있지만 그 전 사람도 있고 뭐 잃어버리거나 뭐 한 적 그런 적 있나? 아 없죠. 아 걸렸죠. 확실해? 네. 사실 한 번 걸렸어가지고. 왜? 뭐가 걸렸어? 집에다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야 그걸로 꿈쳐놓으면 어떡해. 아니 꿈쳐놓은 건 아니고요. 몰랐던 거. 진짜 몰랐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제 방에서 화장을 하려다가 와 진짜 무섭다.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사진이 발견되는 게 기분이 나빠?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이 옷이 커플 옷이었던 거야? 그것도 걸렸어요. 그러면 아직 여자친구가 모르는데 사수할 기회를 주는 거야? 아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만 걸린 게 아니라 세네 번 걸려가지고 여자친구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서 집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싹 아, 뒤집었어. 다 뒤집었어? 네. 둘이 손잡아. 진짜 없으니까 앞으로 예쁜 사랑하자고 좀 로맨틱한 멘트 좀 날려봐. 자기야 절대 없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없어. 미안해. 근데 진짜 없어. 어이 다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여기 뭐 F4야? 체육교과 친구들. 아 그래? 전 농구 선수고요. 하키하는 친구고 그 친구도 하키하는 선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안에 돈이 있네. 아이스 하키하면 집안에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자네들을 불러 세웠냐면 누이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센스가 없어요. 본인들이라면 어떤 걸 사줄 것 같아? 저는 선물 해주신 것보다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옷 입으신 것부터 좀 센스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왜? 모자부터 신발까지. 이거를 넣어. 봐봐 이거 넣었어봐. 봐봐 괜찮다니까? 오하지마. 얘는 얼굴이 다 한 거고 이게 나쁘지 않은 거라니까. 다 근데 여자친구가 있나? 저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뭐야 너는 없어? 네 저는 없어요. 에헤 얼굴만 잘생겼지.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 뭐야 이렇게 옷 입었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저는. 야 오늘 왜 이렇게 말리냐 이 친구한테. 어? 그러면은 다들 이제 여자친구랑 막 선물을 막 주고받고 했을 거 아니야. 기억에 남는 선물 뭐 이런 게 있나? 따스하게 에어팟 맥스. 어? 헤드셋. 저는 목도리랑 신발을 같이 하나 선물해서 선물. 얼마짜리? 목도리가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신발이 한 2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워낙 사랑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솔로이기 때문에. 제 인스타 쳐주세요. 구원하러 왔어? 혹시 뭐 연예인 쪽을 꿈꾸고 있나? 아 저는 농구선수를 계속 꿈꾸고 있어요. 만약에 섭외가 왔어? 섭외는 일단 왔었는데 일단 거절을 했고요. 얘는 그러기엔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 대충만 입고 볼 수 있나? 연세대학교 신촌체육관을 얻으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애들끼리 뭉쳐다니냐 짜증나게. 원래 좀 중간에 보통 후진 애들 하나씩 있거든. 혹시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하시나요? 아니 왜? 얼굴 몇 10점 만점에 몇 점 있어요? 야 너가 해. 나 오늘 퇴근하고 이거 해. 이거 착장하고. 안녕하세요 신규진입니다. 와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아 이렇게 또 잘생긴 친구들을 보니까 내 젊었을 때가 생각나네. 내가 딱 저랬거든. 막 운동하고 막. 내가 어? 다음 전화 오네. 응. 아! 아니 누이가 서울에서 그 선물 사달래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애들한테 물어 고르고 있어. 어? 내가 선물이니까 그냥 오라고? 아! 그럼
내가 주차장에 얘기했어요. 6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데. 알았어 알았어. 네, 지금 바로 갑니다. 거기 타고. 예, 예. 네, 갑니다. 내가 선물이라네. 내가 최고의 선물이라네. 아, 오랜만에. 야, 서울 성수동. 야, 기가 막히다. 우리 삼촌 건물. 예, 보자. 재벌. 아, 그래. 아, 네. 이 새끼 여기 있네,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로 와, 이놈, 이놈! 아이씨, 이빨 까고 있는데 삼촌 거라고 지금 삼촌이 오면 어떻게 이런 맥장으로. 저 삼촌 건물. 뭐야, 삼촌 건물이야! 너 엄마한테 사업 친다고 구라 까고 서울 올라지 또. 네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키스 사업, 연애 사업 이런 것도 사업이지. 야, 기가 차네. 너? 어? 아직도 못 고쳤네, 이거. 삼촌한테 밥, 삼, 아니 혼난다 너. 삼촌, 그게 어? 아니라 그냥 이거 여자들한테 플러팅하는 따다닥. 어? 아니 사랑은 할 나이가 됐잖아. 너처럼 거짓말 많이 치는 애가 무슨 사랑을 하고 무슨 연애 사업을 하고 무슨 키스 사업을 해봐. 여자를 꼬시려면 진실일 때 마음이 중요하지.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 여자 마음을 훔칠 수가 없다니까. 아니야. 어느 정도의 뻐꾸기는 필요해.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뻐꾸기는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핫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거짓말이 나은가? 진실이 나은가? 내기. 누가 봐도 선남 선녀 커플 있으니까 물어보자고. 안녕하세요. 왜 커플이십니까? 아니요. 어? 그냥 직장 동료예요. 누가 봐도 커플 같은데? 직장 동료가 이렇게 원래 같이 붙어있나 이렇게? 좀 친한 편이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니 내가 우리 내 조카인데. 아니 이 친구는 남자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러고 나는 절대 안 된다. 진실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 생각은 어때요? 어때요? 저도 진실만 얘기해야 돼. 그래, 맞다니까 이 녀석이. 어떤 맞아? 야, 아예 거짓말이 필요 없다. 아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안 하는 편이죠. 뭐 안 하는 편이래잖아요. 하긴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남친과 여자친구가 평소와 다른 옷 스타일로 나왔어. 봤을 때 별로야. 말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어, 자기야, 어때? 소리야. 너무 상처받아서 막 울어 이렇게. 더 예쁜 거 사주면 돼. 아, 본인이 사준다고? 단 한 번의 거짓말도 안 합니까? 저 아무한테도 거짓말 안 하는데. 진짜? 아무한테도? 네. 남자랑 이제 같이 밥 먹는데 아직 배가 안 찼어. 근데 많이 먹는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서 조금 먹었는데 나 아 배 뻗쳤다. 아 그런 거 절대 없어. 절대 안 해? 거짓말을 아예 안 해요? 네. 나랑 사귈래? 아니요. TV로 보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카리나 보면서 아 카리나가 당연히 이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아니요. 내 여자친구가 훨씬 더 이쁘지 이렇게 얘기해 주길 원해? 네. 그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말이지. 야,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한다고. 어. 지금 뭐 한 거예요? 성극기. 근데요, 조세호 닮았어. 말도 안 돼. 어, 많이 들었어. 어, 깔끔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조카오네, 조카오. 네. 그러면은 절대 이거는 용납 안 된다는 거짓말이 있나?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지? 클럽 가면 들키는 거 막 그런 거. 아, 약간 그런. 그냥 솔직하게 친구들이랑 가도 되냐고 하면 되지. 어, 그치? 그럼 보내줘? 믿으면 보내주죠.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거랑 말을 아예 안 하는 거 어떤 게 더 나아요? 말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는 거 같아. 근데 잘생겼다. 목소리도 좋고. 신뢰가 되면 무슨 일을 회사 다니시는데? 비밀을 밖에. 거짓말이라도 한번 얘기해줘요. 어느 회사 다니는지. 저 그 딸기 공장 다닙니다. 와, 여기는 사업해요. 어? 근데 이건 왠지 할 것 같아. 뻥이에요? 거짓말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재밌지? 키스 해봤어요? 아니요. 진짜 키스 안 해봤다고요? 뻥이에요. 아니 잘하네. 근데 거짓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뭐가? 찐. 엄마 이게 찐이에요 이것도? 그러다? 네. 아, 아이고 야 여기 있자. 잘생긴 이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잘생겼다. 아이고, 나랑 비슷한 까라들이네. 어, 어우 야 스타일이 다 좋다. 이렇게 또 멋쟁이들이니까 여자친구는 다 있겠네. 네. 다 있고. 네. 그래 잘됐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여자를 꼬실 때는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아니지 진실되게 가야 된다. 쉽게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월급이 없어. 그런데 여자가 만나 주겠냐고. 약간의 거짓말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니지. 내가 당신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나아. 그래 이게 낫다니까. 네. 그래. 근데 우선 만나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한 게 그렇지. 거짓말. 여자친구분한테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나 다들? 거의? 거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 잔 때리러 갔는데 세 명이 다 아는 여자 지인이 와. 그거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네. 해야죠. 저는 좀 몰라도 되는데 괜히 말을 했다가 오해를 사면 안 되잖아. 그래 나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가 굳이 안 알아도 될 사실을 또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나 지금 좀 센 질문을 19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 애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 지금. 왜 이 시간에 애들이 있어? 그러면 좀 약간 선의의 거짓말.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 보면서 오빠 저 여자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러면 여자친구 이쁘다고. 그게 진짜예요? 아닐 때도 있는데.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카리나? 카리나가 사기제. 아니 지금 뭔 소리야. 남자들 이런 대화 많이 하잖아. 야 카리나가 사기제. 헤어지고 나한테 와 했을 때 간다 안 간다? 저는 안 갈 거.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간다. 어 이게 있었네. 다시 묻겠습니다. 네? 카리나가 여자친구를 버리고 와라.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 아니 뭐야? 이게 얼마나 무섭다고. 잠깐, 어, 장난. 장난. 안 간다. 자 과연 과연 걸린 거 어떻게 참았지 이거? 자 다음 아 큰일 났어.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저는 소녀시대 유나 좋아. 아 유나. 소녀시대 유나가 여자친구 버리고 나랑 만나자.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아, 나 좀 심장 뛰는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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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케이 지금 둘 거짓말 마지막. 카리나 씨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안 사귀입니다. 이거 조작됐네. 뭘 조작이야!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삼촌 말을 너는 개똥으로 알아듣고 선의의 거짓말이 어딨어? 왜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야물 털고 하는 거지 뭐. 탁탁탁탁. 아니 어? 아까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야 이제 알 수가 있다고. 당연히 거짓말해야죠. 왜? 자 봐봐요. 내가 짧게 보여줄게요.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이뻐요. 이거 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근데 웃을 때 되게 매력 있어가지고 같이 한잔 먹으면서 진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저 재수없는데? 어, 이건 싫은데요? 그냥 날 존나 싫어하네 둘 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 거짓말을 해도 어. 들키지 않을 거짓말 평생. 잠깐만 혹시 남자친구한테 들키면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까? 사실 뭐 전과 육범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걸려서 한번 싸운 적은 있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진짜 거짓말쟁이구나 너. 한 번도 거짓말이 걸리지 않은? 나도 이 정도까지 거짓말은 안 해. 어, 거짓말 좀 잘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나? 뼛속까지 나부터 속인다. 아~ 머릿속으로 혹시 막 주입을 하나 계속? 그냥 스스로 세뇌시킨다. 아, 너 대단한 아이구나. ENTP구나. 아닌데요. 근데 아닌데요가 왜 이렇게 뜨겁지? 반대로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이렇게 했어. 근데 본인 알았어. 계속 웃겨 본인처럼. 내가 이런 걸로 내가 할게. 집에 있는다고 해놓고 술을 먹은 거야. 근데 어. 걸렸어. 나 어제 잤어 진짜로. 집 가서 잤어? 응. 근데 내가 너 봤어. 아니야 나 집에서 잤어. 계속 웃겨. 누가 날 봤대? 내가 널 봤어. 난 바로 이러지. 내가? 나는 아닌데. 내가 안 그랬는데 나 집에 잤는데. 어, 근데 무섭다. 어,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추궁해?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 알겠어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선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 같아. 아 넘어가죠? 아니죠. 말은 안 하지만 하나의 기회를 그냥. 아 원아웃이네. 아, 진짜 이거는 용납 안 된다. 여자 관련된 거. 여자 관련. 먹다 어? 보니까 여사친이 어. 합류할 수도 있고 그거를 어, 나한테 그치? 말할 타이밍이. 개쌍놈의 새끼 누가! 너 혹시! 바람 쪽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냥 아예 한 번에 딱. 손절? 그치. 근데 본인이 또 거짓말 전문가잖아. 요 행동하면은 거짓말 하는구나 이거 알아챌 수가 있나? 지나치게 정색하는 거? 아 아니야 너가 못 믿어? 아 뭔지 알아. 그리고 반문하는 거 예를 들어 거니까. 아니야 너는 어제 뭐 했는데? 화제를 돌리는구나.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네.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여자친구한테? 아니. 거짓말이다 이렇게 눈피하며 봐도 야 너는!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적 있어요? 아 이거는 진실되게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거짓말할. 연인한테 아니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든. 엄마 아빠한테 하면 안 되지. 아니 뭐 어떤 거짓말 사랑합니다. 엎드려 버텨. 평생 이것도 할게요. 아우 좋네 성수동이 확실히 요새 핫하네. 야 맞아 누가 벽에다 이래 낙서해놔 너. 삼촌 이거 낙서가 아니라 벽에다 이래 낙서를 해놓으면 안 돼요. 예술이야 예술. 예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티스트. 아 여긴데 누가 이 낙서를 이렇게 해놨지? 얘가 누가 본인이 했어요? 제가 일로 와봐요. 아, 옷이 뭐, 다 빵꾸난 걸 입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친한 누나고요. 친한 동생? 여자친구. 아 그럼 자리 바꿔. 아니 그럼 여자친구가 왜 여기 있어? 아, 여기 가운데 술 한 번 이렇게. 아, 아 너무 등은 돌리지 마요 나한테. 네? 뒷모습이 너무 섹시해서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낙서했어 이거? 제가 아침마다 그려요. 안 닦구만!
그러면은 일단 여기 커플이니까 우리 한번 물어볼게.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나는 아니. 거짓말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가끔 나오더라고. 최근에 여자친구한테 한 거짓말이 있습니까? 너무... 와, 이 새끼. 그분 사귄 지 얼마 됐고? 얼마 안 됐는데? 네, 얼마 안 됐어. 20일? 그 20일 안에 한 번 있었네. 아니야. 그동안 한 개 기억나. 딱 한 번 있었어요. 옷. 제 스타일은 아닌 게 아니고. 오, 뭐야 이거? 와, 진짜. 그럼 만약에 뭐야 이거? 이거 돈 주고 샀어 이거? 이게 훨씬 낫죠. 진짜? 네. 전 그냥 항상 기분 좋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 아까 거짓말 탐지 기분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여자친구 스타일이 제일 좋다? 예스. 전기가 오를 것인가? 아니면? 바람이다 이거. 이게 왜 바람이야? 자, 우리 친구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티가 나. 그럼 혹시 사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든가? 안 하면 못 사귀죠. 응?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지금 뭐해? 이러면은 현실에서는 약간 지금? 아, 나 랭게임 해야 한다. 지금 막 일어나서 씻으려고. 이런 느낌. 환상을 안 깨기 위해. 아니면 이제 피곤해서 자고 싶어. 지금 자려고? 그러면 아니 누나 전화 끊고 유튜브 볼 건데? 아, 나 지금 자려고 너무 피곤하다. 그게 거짓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만은 용납 안 되는 거짓말. 이성 문제는 거짓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술자리에 잠깐 여자가 들렸다가 나간 것도 저는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솔직하면? 너무? 잠깐 누가 와서 들릴 건데 걔는 진짜 예쁘기도 예쁘고 되게 글래머인데 옷이 음폭파였는데 약간 허리를 숙여서 나도 모르게 봤어 그 여자의 몸매를. 어떻게?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 화도 안 날 것 같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그럼 이건 다행이네.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모여 있어서. 아, 아이스크림이구나. 연예인분들이신가? 네, 맞아요. 진짜? 연예인이에요? 아니요. 브라 자체시네. 아니요. 실례가 안 되면 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몇 살처럼 보이나요? 아,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20살? 19? 이렇게 낮게 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 솔직하게 닦고 나 24? 이렇게 얘기를 해. 전 솔직한 거. 낮춰서 일단 하면. 우리 친구는? 전 야부리 터는 게 좋아요. 여기 야부리 야부리? 솔직히. 그러면은 다들 남자친구가 있나? 저만 없습니다. 네. 우리 야부리 터는 애들이 남자친구 없어.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전 없습니다. 한 번도? 무조건 솔직하게. 진짜? 네. 그러면은 일 끝나고 셋이 이렇게 먹고 있어. 그랬는데 다른 남자 동료가 우연찮게 합석이 됐어. 얘기해? 얘기합니다. 저도 그래? 얘기네요. 얘기해? 이런 거 얘기해야지. 우리 친구는? 잘 봐요. 굳이 설명 안 그래. 봐봐. 굳이 왜 설명을 하는 거야. 좀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스타일이야. 이 두 분은 난 지금 키스를 좀 거칠게 하거나 따갑잖아? 바로 얘기해. 부드럽게 해야지, 부드럽게. 그럼 이 친구는 막 여기가 쓸리고 피가 나도 너무 진짜 참마. 왜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없는데 기죽어가지고 있는 척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거짓말 하게 됐을지 어떻게 티가 나? 동공이 많이 움직인다던가 광대가 올라간다던가. 아, 진짜? 아니 눈이 커서 눈 조금만 움직여도 티가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자. 남친구가 막 심장이 철렁 주저앉을 만한 거짓말을 했어. 딱 잡아 떼는 게 나? 아니면은 무릎 꿇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 그래도 일단 잘못을 했으면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기분이 나쁜데? 되게 무서운 스타일인 것 같아. 아, 남동생이 있구나. 아니, 우리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아예 도가 텄네. 오빠 있다, 오빠. 정답. 여기는 가족이 있어요? 성향이 그리고 약간 아이 성향이야. 아이예요? 아이? 네. 아이? 네. 끝에가 다 제일 거야, 제일. 봐봐, 이거 도가 텄다니까. 말아, 임마! 거짓말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뭘 안 돼 안 되게 됐고 상수동 왔으니까 여기 기가 막힌 이 작가인데 하이볼 시원하게 이 작가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잠깐만 엄마 전화 왔다. 아이씨 와 승진이 만났냐고? 아직 못 만났네. 계속 찾아다니고는 있는데 아직 승진이를 못 만났어. 만나면은 내일 아침 차차라도 타고 내려갈게. 그 분위기만 한번 보자 그럼. 그냥 짜잔 국현미에 제가 왔습니다. 저번에
사람들이 요 국현미 근방에 국밥집이라 그랬나? 그거 맛있다 그래갖고 왔는데 차가 와 이리 막히노 이거. 아우 아저씨 국밥은 무슨 국밥이에요. 이제 갈비탕 드셔야죠. 갈비탕. 갈비탕 싫으시면 잔치국수 드시든가. 야 잠깐만 아니 우리 저기 옆집에 시집가는 딸내미 아니야? 맞아요 아저씨 저 이제 시집가잖아. 너 이름이 뭐였지? 해숙이요 해숙이. 해숙이는 근데 드래곤볼 보고 왔어? 왜 카카로토처럼. 여긴 도돌이야 이거? 아니 오늘 장원영 스타일이어가지고. 뭐라고요? 장원영이요.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해 지금? 아 왜 이렇게 윽박을 지르세요 예비 신부한테. 아니 윽박을 지른 게 아니고 서울을 왜 왔냐 이 말이야.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직장을 좀 알아보려고 왔죠.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 왜 서울로 와서 직장을 찾냐 말이야. 원래 이 지방 사람들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삐까뻔쩍하고 막 엄청 웅장한 그 신라 호텔 이런 데에서 그리스 막 깡 이런 거 있고 막 여기 비즈 다 박힌 거라 이렇게. 아니 신라 호텔 아니고 비즈도 여기까지 다 하고 신라 호텔이고 뭐 비주고 뭐 나발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 부담스러워서. 와 진짜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여자들 다 그런 로망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막 이렇게 최대한 웅장하게 크게 해야죠. 네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아 무조건이야 빨리 한 명 골라봐요. 어디 있어요 빨리. 잠시만 이 여성분에게 한번 여쭤보는 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1살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21살 박선영이라고. 아 그럼 너무 완전 완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막 묻고 있는데 21살이면 너무 어렵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로망 같은 걸? 저는 호텔 시그니엘 시그니엘? 드레스는 실크 아니면은 비즈? 비즈요. 이런 로망을 언제 처음 생각을 해봤어? 드라마 같은 거. 막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거 문제라니까. 파리의 연인 봤나? 파리의 연인? 그거 보면은 막 사람들 엄청 많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딱 있어. 문이 열리네요. 좋아? 네. 그래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명동 한복판 이런 데서. 근데 사람 많은 데서는 건 싫어. 아니 방금 레스토랑에 사람 많았다니까. 사람 없는 거 빌려가지고 빌려서 이제 너 스케일이 크구나. 그러면 같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응. 여러분! 여러분! 막 이런 데 올라가. 올라가서 주목 좀 해주십시오. 이 여자가 제 여자입니다. 뭐 이런 거 해. 싫어. 부끄러워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을 했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신혼여행 갔을 때 로망 이런 것도 있나? 괌 같은 스노클링 이런 와 바로바로 나오네. 수많은 물고기들 앞에서 이 여자가 제 여자입니다. 물고기들 앞에서 약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좀 애들이 기특한 게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어. 뉴스 보니까 결혼 생각 없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남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얘는 전 지금으로서는 왜 하기가 싫어? 그냥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왜? 안정적인 가정을. 사실 옛날이었으면 21살이면 벌써 애가 둘이었어. 옛날이었으면은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렇지 남자분들은 로망이 없을 확률이 높아. 그럼 아예 로망이 없어요? 결혼식 그냥 길바닥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건 있지. 그게 로망이에요. 어? 어머! 뭐? 뭐야?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나? 어머 아는 안녕하세요? 사람이야? 어 학교 후배! 아 그래요? 아 그럼 잘 됐네. 어머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로. 저도 학교 후배예요. 아 어? 진짜로요? 반열 연영! 그러면 셋이 이거 잡고 얘기하고 있었나?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으니까. 어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 7년 됐어요. 어머 엄청 오래됐네. 결혼 얘기가 좀 오고 가나? 최근에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너무 멋있다. 내가 이 친구랑 결혼해도 되겠다 느낌 포인트가 있을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신뢰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이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라는 걸 상상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안호인을 찾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힘들 때만 찾으면 행복할 때 찾아야지. 그러면 우리 여성분은 생각하는 로망 같은 거 있나? 이 친구랑 안 하게 되더라도 아니지 이 말이 아니지. 아니 잠시만 어렸을 적 미안해 지금 입이 얼어서 그래. 아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만나기 전부터 꿈꿔왔던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아니더라도 아니야 최근에 좀 생긴 거는 파티처럼 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친구들도 드레스 같은 거 색깔별로 이렇게 입고 증조 할아버지도 파란색에 막 부트 무늬 이런 거 정장 입고 프로포즈 같은 거 하면은 이미 식장 다 예약해놓고 도장 찍어놓은 상태에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작은 거 다니다가 갑자기 반지 이렇게 줘. 어떤 게 낫나? 사실 남자는 갑자기 하고 싶거든. 근데 여자들도 보통 갑자기 받고 싶어 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아직 프로포즈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집에 몇 시에 와? 이런 거 물어보면
불 꺼져 있으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 있지.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저도 친구가 해주겠다고 하고 아직도 못 받은 거죠? 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전에 받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불시에 아니면 이런 거 어때? 남자친구가 또 연기 쪽에 하고 있으니까 연극 도중에 이 무대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왔습니다.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 멋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하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 모르겠어. 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뭐가 와야 저도 이제 뭔가 반응할 텐데. Beautiful life. 결혼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체크 포인트. 자취방 같은 데 놀러 가보고 하면 약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깔끔을 터는 편인 것 같아. 주사가 술 먹고 치우는. 오 좋은 주사네. 술 먹고 우리 집 와봐. 싹 한번 치워줘. 우리 같이 먹고 아 피곤하네 하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혼자 제가 다 치우고 잠들고. 두꺼비네 그거. 뭐 그 독에 꼭두각시 홍지팥지 아니야? 우렁각시. 와 진짜 무지하다 무지해 나도. 뭔가 저런 커플들 보니까 결혼 빨리 하고 싶죠? 응. 지금 생각나는 여자가 있어요? 첫사랑. 복순이? 복순아. 아니 근데 복순이 씨 숨겨둔 애가 있더라고. 개 빡치네 진짜. 와 좋다. 아 너무 좋다. 저거 왕 뒤에 있는 건데 저거? 오늘 나 여기 머리랑 진짜 잘 어울리잖아?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궁녀 같은 사람들 들러와라! 커플이신가? 네 커플입니다. 얼마나 됐고? 450일 정도 됐어. 만약에 본인이 프로포즈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여자친구가 좋아할 것 같다. 좀 분위기 좋은 데에서 노래를 좀 불러주지 않을까? 문이 열리네요. 흰 패딩 넌 좀 앉지 이렇게? 어때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거를 받았어. 오 진짜 놀랄 것 같아. 봐봐 좋다고는 안 하잖아. 로망이 있어요? 프로포즈 받는 거에 대한 로망? 초딩 때부터 되게 액티비티 한 곳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위로 쳐다봐 이러면 남은 친구가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현수막 누구야 결혼하자 이런 걸 한다고? 이거는 어차피 초등학교 때 생긴 로망이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었나? 지금은 번지점프로. 결혼식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축의금 내는 기준 그런 게 있나? 학생 때는 5만 원이고 근데 요즘은 5만 원 내고 오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5만 원 낼 거면은 그냥 카톡으로 주던가 밥 안 먹고 가는 그치, 거. 그렇죠. 그렇죠. 요즘 다 10만 원씩 다 그치, 밥 먹을 거면 10은 내야지. 네네. 지금 아직 젊으니까 10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5만 원만 냈어요. 아 그래 밥 안 먹으냐 그냥. 밥도 먹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돈? 통장 가져와봐. 적금으로 하나도 안 들어? 뭐 이런 거를 체크해본다는 건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본다는 거지. 오 현실적이네.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이렇게 명품 목도리를 하고 있어? 엄마 거야 엄마. 근데? 어쩐지 예쁘더라. 그럼 우리 친구는? 이런 거 말고는 양육. 애를 낳고 싶어? 낳고 싶어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구나. 몇 명? 2명. 하나 더 낳아야지. 3명? 3명 낳으실 생각이세요? 여자가 없는데? 난 스카이다이빙 20번도 해줄 수 있어. 아씨 스카이다이빙 하면 지금 날씨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아저씨 자기는 항상 여자는 이제 오셨어요 서방님 이거를 꼭 해야 된다면서 애는 무조건 3명을 낳아. 너 나 죽이려고 일부러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 이동대 주변에 얼마나 지금 한복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복 입은 여자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바로 오시네 한복 입고. 어려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요. 그 앞에 거 다 드러내주세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막 오자! 1년밖에 안 남았어! 아니 선생님하고 같이 왔어요. 아 그러니? 사제 동행이라 그래서 선생님이랑 학생 몇 명만 해갖고 이렇게 오늘 배운 점은? 배운 점 없음. 사제 동행 프로그램 폐지! 이 질문이 좀 빠를 수도 있고 한데 어디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그치? 로망이 있나? 생각해온 적이 많지가 않아서. 아주 훌륭하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친구도 없지? 결혼 생각해본 적?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라니까. 대학 가면 다 남친 생겨요. 아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결혼식장에서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꽃 주고 여기다 바구니 걸고 이렇게 해서 알잖아 그거.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남편이랑 둘이서만 그냥 살고 싶은지, 나 닮은 딸 낳아서 북적북적 이렇게 살고 싶은지. 엄마가 낳지 말래요. 왜? 엄마가 사춘기 두 번 오면 자기 안 살 거라고. 아, 집에서는 바로 막 쿵쿵대지 마, 쓰리포시라!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아, 나 지났어? 네. 근데 나 옛날에 아들, 딸 이런 거 이걸로 알아볼 수 있거든. 너 아직 그때. 지금 한번 해봐. 해봐요. 둘이다! 아, 딸 둘이다! 딸 너, 둘이다. 너 닮은 딸 둘이다! 애 잘 키워버려, 어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그럼 우리 얘기 좀 조금만 나눠볼까요? 아이, 고맙습니다. 안 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1년. 아, 딱 좋을 때네. 아니, 네. 이 친구가 너무 결혼에 대한 로망이 크더라고. 근데 여자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쵸? 결혼에 대한 로망이?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부 입장할 때 어떤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본인 신부 입장하는데 네. 스모크 챌린지 들어준대. 어, 그럼, 저는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입장할 거야? 맞아요? 신부 입장! 남편 손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그러면 본인은 로망 같은 거 없나? 최대한 성대하게 해서 지금까지 뿌린 거 다 걷어드리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성대함의 끝은 뭐 어느 정도까지? 웨딩카를 이제 벤틀리 아니면 롤스로이스. 거기 뒤에 깡통을 단다고? 신라 호텔 이런 데 사나? 하얏트나 이런 데. 아~ 결혼을 하려면 프로포즈를 또 해야 되잖아. 아~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나? 사람 많은 데서. 아니요. 아, 아이스크림에다가 반지 넣어놔가지고. 아, 나는요? 아, 싫어? 싫어하는 것만 계속 물어보시면서 왜 싫냐고 물어보는 거지. 난 그렇게 할 거거든. 보통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걸 생각해. 그래,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식 할 때 한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 된다. 지금 나이가 실례지만 몇 살이지? 27입니다. 아유, 어리네. 어리니까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결혼식을 상대하게 하니 뭐 롤스로이스에 깡통을 끌고 다 돈을 땅 바닥에 버리는 거야 이거.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20대 허황된 생각을. 1억. 경제관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놈이. 바램. 아, 바램. 바램.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1억까지는 아니고 최대 5천 정도 해도 너무 평화롭게 잘하죠. 근데 아저씨 오늘 결혼 로망 좀 얘기하면서 남자들 다 마이너스 시키고 다니는 것 같아. 커플 브레이커 느낌인데 오늘. 나 맞아요? 결혼 못하면 남들도 하지 마. 어머, 다 부셔버릴 거야. 어머, 눈빛 봐. 어머, 세상에. 너무 근데 최고의 상황을 말 안 하고 다 프로포즈도 최악의 상황인데 본인이 진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맞죠? 여자가 있어야 뭘 생각을 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계가 어찌 되십니까? 네, 여자친구 1년 좀 넘었어요. 아, 결혼할 거고? 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각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오오. 같이 살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각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코에 반짝이 이거 하고 왔어? 그렇게 만남 이후로 악세사리에 대한 코멘트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남자친구가 멋지네, 멋쟁이네. 오, 저 멋있어. 열려 계시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옷이 딱 깔끔하게. 이게 뭐지? 키치한 거 되게 좋아. 키치. 야, 본인이 봤을 때 이제 남자친구 스타일. 깔끔한데 이것만 뺐으면 좋겠다. 아, 그 본인은 저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아니 원래는 이것만 차고 다녔는데 오늘 또 나온다고. 아, 삼청동 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같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결혼 전에 동거를 추천하는 편인가? 결혼을 할 거다 100%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건 괜찮은데. 동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사귈 때부터 동거. 그 말은 사귈 때부터 어? 나 얘랑 결혼할 것 같아. 야, 로맨틱가인데? 키치하다, 키치해! 키치! 근데 어?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왜 양말을 뒤집어서 한 번 다시 치? 왜 젖은 수건을 소파에 두지? 약간 이런 건 생각과 좀 달랐던 게 좀 있나? 바로 안 치우는 거. 아, 안 치우는 거? 아침에 샤워한 거, 저녁에 또 딱 수건 쓰는 거. 야, 있는 거 같아. 깔끔하시구나. 아, 치우긴 치워요. 본인도 대답했다가 큰일 난 거는 아니까 치우긴 치워. 우리 여기 10분 있고 이제 갈 건데 여기 평생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잘해야죠. 결혼 축하한다이. 감사합니다. 축의금 얼마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거죠, 아저씨? 아, 맛있는 것 좀 기다려봐, 전화 왔다 줘. 아, 세상에 이게 언제 쪽 건데 이거를. 뭘 언제 쪽 거, 최신형으로 막간긴데. 와! 어, 깜짝이야! 오! 뭐라고? 네가 결혼을 한다고? 어머. 아, 그럼 전화! 아, 일단 알았대. 어! 어머, 호철이 아저씨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지금 노총각이 호철이랑 내밖에 없는데 호철이가 결혼하면 내만 남는 거잖아. 아저씨면 너 청각이네요? 안 돼. 너 청각이래. 너 청각이래. 떨리지 마. 너 청각이래. 아니, 내가 그 결혼을 막으면 돼. 나 뭘 지금... 막아요. 막지 마요. 아니, 안 돼. 조용히 그냥 여기 있어. 이거랑 반대할 수 있어. 아, 말리지 마.
아, 왜 이렇게 걸거치게 계속 따라다녀. 아, 왜 이래. 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네. 너 이거 구독했어? 아니요. 꼰쭈라 아직 구독 안 했어? 그게 뭐예요? 너 빨리 그 조태꽃 해. 지금 빨리! 너희들도 조태꽃 안 했지? 꼰쭈라 이제 조태꽃 해! 어서!